오늘 저는 인천공항에 왔고요. 저는 오늘부터 세부 여행을 갑니다. 근데 사실 아직 별 감흥이 없어요. 제 친구는 15분이 늦는데요. 오늘 에스투라랑 코차코랑 팬업했는데 요 여행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안대랑 귀마개랑 요거 세트 세트 1시간 반 딜레이. 갑자기 음식 시키고 기분 좋아졌어요. 여기가 세븐. 여러분 갑자기 제 자리가 이상해서 이렇게 새 좌석에 앉게 됐어요. 보여줘. 제 허리에 뭘 꼈는지. 오, 허리 커버를 만들어주면 훨씬 편해요. 여러분 비상사태. 주희가 숙소를 가는 날짜로 예약했어요. 일주일 뒤로 예약했어요. 아니 근데 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가서 다시 예약을 할게요. 저는 짐을 다 찾았는데 주인은 또 걸려가지고 뭔가 쓰고 있어요. 뭘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호텔에 도착했고 대망의 15분을 보냈지만 화이팅. 아 여기에 도착했어요. 숙소에 왔고 마스크팩을 하나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자세한 단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거의 5시예요. 5시. 오늘은 숙박비를 안 받으시고 얼리 체크인비만 받으셨거든요. 10만원밖에 안 받으셨어요. 어쨌든 건강하게 도착한 게 어디야? 그치? 그치. 맞아. 돌아왔어. 맞아 맞아. 어쨌든 도착했잖아. 여러분 갑자기 해가 떴어요. 우와 근데 너무 이쁘다. 대단해요.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해! 와! 저는 이제 조식은 아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아침 첫 끼. 여러분 저희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짠! 여러분 음식이 나왔어요. 주위를 향한 위로의 한 정태 부모 맛있게 먹어. 괜찮아. 감동이에요. 아보카도 단백질부터. 당장 나도 그거 갈게. 컴온 베이비. 약간 짜긴 한데 맛있어요. 여러분 전 이제 수영장을 드디어 하러 갈 건데 그리고 제가 여행 오면 화장실 잘 못 가는데 지금 다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샵사이도 제품인데 저처럼 부유방 많으신 분들 약간 가려줘서 딱 좋고 이 제품은 알리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동복이에요 사실. 안에 속바지까지 있어서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짠! 여러분 템으로 완성된 저희 룩 어떤가요? 목걸이도 태무, 이 비키니도 태무, 이 선글라스도 태무, 아, 이 발찌도 태무. 자, 수영하러 가볼까요? 수경까지. 오, 진심이다. 명수야. Hello. 에바야, 너 여기야. 만 사는 사람 같아. 아, 이제 자, 이리로 모시겠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내봐. 야, 주희야, 빨리 들어와. 야, 내봐요,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여러분, 갑자기 우유 아이스크림 나눔을 해줘요. 오비 앤 망고. 짜잔. 신기한 맛이야. 되게 고소하다.
저희는 실컷 놀고 이제 한번 바다에 가볼게요.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갈 수가 없는 건가? 아니 여러분 저 지희가 이 다이스를 갖고 왔는데 이게 완전 머리가 싹 일사가 됐어요. 주위의 손길을 거치고 난 후에 머리가 엄청 청순해졌어요. 너 누구야? 너해봐. 아, 이제 슬슬 머리를 바꿀 때가 됐나봐요. 저희도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갈게요. 새로운 스타일. 그녀였어요. 같이 있는 모습. 힘든 발과 저 종아리가요. 원래 레드크랩 가다가 사람이 완전 아니 레드크랩이 순정이어서 여기 왔는데 오히려 좋아? 오죠? 장수야 고마워. 생일 축하. 레몬을 좀 넣어서. 새우가 진짜 통통하고 여기 괜찮다. 골드 망고. 아니 저희가 여기 새우 그릴이 있었는데 그거만 따로 안 파냈더니 이렇게 따로 주셨어요. 지금 제 윗돌이랑 바지랑 둘 다 살려달라고 난리 부렸어요. 주희야 잘 먹었어. 저희는 너무 배불러서 넷다 헬스장에 와서 뉴스앱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 이만한 바퀴벌레 봤어요. 이만한 바퀴벌레. 저는 진짜 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하늘에 쥐 있는 거. 세트 잠옷들을 이건 누가 선물도 해줬어요. 얘는 옷깃스예요. 옷깃스. 백을 향해서 일자다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굿모닝.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갈게요. 스위스 렛츠 고고. 우와 여러분 조식 대박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을 찾아버렸어요. 이렇게 맛있는 연가 처음 먹어봐요. 스마일 망고 찐 반응. 나이스. 해냈다. 뭐가 많아요 망고. 안 그렇게 망고만 해. 저희는 이렇게 밖에서 잠시 일을 하러 왔고요. 저거 바나나보트 너무 재밌어서 주위를 꼬셔서 타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기념샵에 왔는데 가격이 8달러여서 나름 괜찮아서 하나씩 장만하려고. 저희가 신발 사이즈를 달러라고 생각해서 8달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 4만 원. 이제 수요 가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8달러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 샵 때문에. 아무튼 네 안녕. 저희 이제 게임을 끄고 이제 갑니다. 알겠어요. 놀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돼요. Let's go. Let's go. 여러분 뭔가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같은 워터슈즈도 공짜로 빌려줬어요. 바나나 보트 타러 딱 돼. 저희는 15분만 딱 타려고요. 그럼 가봐요. 두근두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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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판을 했는데 이렇게 선수 요것도 적어주셨어요. Are they all alive? Yeah. 오, 살아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쉐이크도 맛있어요. 코코넛도 짱 맛있고 바나나도 짱 맛있어요. 여러분 레드크랩 짱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9,000원이에요. 타고티네 타고티. 아, 야 이거 어때? 아니 여러분 크랩이 9,000원인 줄 알았는데 9,000원 무슨 거의 9만 원 돈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바보 비용. 아니 저희 밤 수영하려고 가는데 9시까지인 줄 알았는데 8시까지였어. 지금 7시 반인데. 이야, 오, 야. 뭔지 알아? 이건 섹시해. 짠 여러분, 전 또 도시락을 먹어 왔는데 이번에 진짜 건강하게 담아 막다기에는 여기 베이컨이 보이고 망고 주스도 보이고 귀여워. 주위의 식사는 되게 주위 같아요. 알록달록 과일 타임. 여보,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따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을 또 수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침 수영 렛츠고! 이제 진짜 사연하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시 일 좀 하려고요. 세탁하고 왔고 많이 힘들어 보이죠? 진짜 힘들어. 왜 이렇게 뭔가 쫓기면서 계속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할 일도 있어. 일도 하면서 뭔가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힘든데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잘 즐긴 것 같고 여기서 일 조금 하다가 바다 나가서 놀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피어서 아무것도 그냥 숙소만 예약하고 왔거든요. 열리라는 컴퓨터 사이에 한 줄기의 빛 수박 주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즈아, 아이즈아. 왜 여기도 후라이가 나오냐?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만 시켰는데. 자, 여기 마지막 날. 코코몽이 아니라 코코넛으로 마무리할게요. 여기 이제 떠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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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 야, 아이스크림 나와주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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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명수가 웨이트 하는데요? 아, 주희가 명수에서 웃었어요. 내용은 비밀. 지금 똥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있어요. 근데 행복해요. 저를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정수가. 미덥진 않지만 일단 즐기고 있어요, 전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약간 화낼 것 같은데? 나?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두 명이 있어요. 그리고 기념품을 사러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되게 짐이 있네요. 아, 마지막 끼니는 고아스러운 곳에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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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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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수스! 오! 대박!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희는 밖에가 너무 기빨려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 것 같아요, 이제. 집이 대박. 여러분 저는 이제 비행기 타기 전 세수도 싹 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네요. 여러분 제가 자고 있었는데 주희가 이걸 스톱을 했었어요. 정수야 기타 열심히 쳐.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